자, 지금부터 데뷔존으로 레벨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이님 목소리가 느끼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느끼해서. 개나리야? 아 존나 진짜 나를 왜 이렇게 까는 사람이 많지? 리더팡님 협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님 네트 경험치 꽤 주는데 네트 안하세요. 네트가 뭐야? 아 피라미드예요? 그거는 데미지가 세면 셀수록 경험치를 더 많이 받나요? 그럼 데뷔존이 빠를 것 같아요? 네트가 빠를 것 같아요? 파인이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파인님 개나리 할 때 목소리가 멋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헤헷. 아 네트 레벨 110까지라는데요? 아 그럼 안되네요. 못하네. 일단은 이런식으로 잡아주고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가인의 너만은 모르길 이라는 노래입니다. 4차 가야죠. 4차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신데요. 아우 560개만 눌러주시면 만천개입니다. 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인이 방송 처음 보는데 BJ 잘하시네요. 아우 그런 칭찬은 처음 들어보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크메이지는 레벨 몇 대까지 키울 건가요? 이건 일단은 120까지 찍어 놓을 거예요. 파인이 왜 이렇게 여자같이 생겼나요? 남자도 반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도 기생 오라버니처럼 생겼어요. 아 우리 13번님 고맙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잡아주고요. 파인님 방송이 야동보다 재밌어요. 그런 칭찬을. 야 오늘 최고의 칭찬인데요. 어떻게 야동보다 내 방송이 재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여태 나왔던 노래는 가인의 너만은 모르길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노래는 엠블랙의 팡이님 저희가 킹콩 나이트를 운영하는데요. 팡이님을 메인으로 추가 당수 주고 이렇게 섭외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는데 아 우리 소울 멍충이님께서 파인이 목소리가 병신 같네요. 네, 님 얼굴도 병신이에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깨져요. 그러면은 다쳐요. 그럼 병원 가야 돼요. 아 우리 북한 아 우리 북로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얼굴에 상처납니다. 그럼 존나 아파요. 타의 이선균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봉골레 하나 파스타 하나 빨리빨리 하네. 야 팡이님 방송이 스카니아 팡이님보다 더 재밌네요. 뭔 개소리냐?
진짜 타비제이 바로는 벙어리나 또는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패대기님님 뵙상이 패그로가이 고맙습니다. 타비제이 비교 바로는 심하면 강퇴. 파이니 방송 너무 재밌어요. 맨날 보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11시간으로 잡아주고요. 우리 4차 한번 가봅시다. 아 그래요? 근데 내 방송보다 그 뭐였죠? 내 방송보다 그 훈남이 얼굴이 더 재밌어요. 없겠지? 야, 지금 없을걸요? 보면 아주 매크로 같지? 하도 매크로들이 다 썬콜이라서 이 마법만 네, 여기서 나가주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12시 대기 30분 전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350개만 눌러주시면요. 11,000개구요. 네 12시 때는 작품 솔프를 보여드립니다. 당연하죠. 제가 힘퍼 BJ입니다. 힘퍼 풀템으로 야 우리 팡이 배수진님도 완전 이쁘시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팡이님, 다른 BJ 메이플 스토리 방송 탐방하라고 해요. 이러는데.
친구님께서 100개 선물을요. 메이플 홈페이지에 미하일 거짓말이라고 떴어요. 진짜요? 아, 개소리예요? 에이, 젠장. 아, 문 닫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여러분, 미하일도 정말 기대 많이 하세요. 미하일도 정말 센 데미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하일, 렛츠고! 자, 지금 나오는 노래는 존박의 펄링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요번에 페페킹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잘 된 거죠. 솔직히 페페킹 때문에 메이플이 재미 없어졌었어요. 사냥하면서 레벨업 하는 게 낫죠. 팡이님, 문 빨리 닫아요. 저는 문을 닫지 못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야, 내 안티 존나 맞네. 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안 되네. 아, 우리 올시구님 뵙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막 해드리기가, 제가 솔직히 아파트 살아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팡이님 팬먹이 줘요. 아,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4차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야, 노동자님께서 220개 선물을요. 와, 우리 노동자님께서 220개를요. 야, 노동자님. 아, 2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동자님. 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네, 추천이 지금 1817개예요. 여러분들, 180개만 눌러주시면은 11000개입니다. 이번 판은 문을 닫겠습니다. 네, 이번 판은 문을 닫고요. 드디어 레벨업. 아우, 드디어 118이에요. 레벨 2만 올리면은 전직합니다. 야,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아, 198% 남았습니다. 좋아요. 이 노래 제목 존박의 폴링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추천 11000개 고맙습니다. 우리 11000개만 도와주세요.
아, 우리 이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 마음 캐리니님 뵙서 한개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Yeah.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막 별풍선 쏘시는 거 제가 닉네임 외우려고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맨날 방송하고 닉네임을 외우거든요? 한 20, 30분 동안 닉네임을 다 쳐다봐요. 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기억하는 편인데, 남자한테 윙크하신 팡이님 이러시는데. 아유, 별 말씀을 하시네. 에이, 헤이. 아, 우리 극장팡님 뵙선 77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우, 극장팡님께서 77개 선물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아, 우리 학생분들은 이렇게 막 별풍선 무리해서 쏘지 마시고요. 팬가입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무리하면은 안 돼요. 요즘 서로 경제도 어려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물론 많이 주시면은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만 우리 학생분들은 뭐 집이 부자가 아니면은 아닌 이상은 그냥 팬가입만 해주시고, 네, 막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런 말 하는 거 팡이님이 더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방송은요, 열혈팬 커트라인이나 뭐, 회장 커트라인 이런 게 높지 않아요. 회장도 만 개 안 되고, 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저는 여태 방송하면서 적자를 봤는데, 아, 지금 정말 이렇게 주시는 건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팡이님, 근데 받은 별풍선을 다른 BJ분들한테 쏠 수 있나요? 아니, 못 써요. 팡이님 왜 내 말만 씹나요? 우리 최성현님 말만 씹는 게 아니고요. 못 본 거. 아, 우리 와우님께서 스티커 108개를요. 아, 우리 와우님 스티커 108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우리 와우님께서 스티커 108개를.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데뷔존도 레벨업 빠르다. 아, 와우님 감사합니다. 랭킹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우리 소셜 댓글 완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요, 팡이님, 왜 내 말만 씹나요, 짜증나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RPG 게임 방송인데, 이런 방송을 하면서 채팅창까지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채팅창이 확확 올라가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우리 위피칩 뒷깊씹님 뵙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건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씹는 게 아니니까요. 팡이님 목소리가 느끼하네요. 니 얼굴은 미스터 사탄 개나리야. 니 얼굴은 마가리 삼세 존나 느끼해. 니 얼굴은 수염에 기름칠. 마지막 10세님 뵙세요. 잘 보네요. 아니, 그럼 별풍선이 잘 안 보이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별풍선이 안 보일 수가 있나요? 마지막 10세님 뵙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별풍선은 어떻게 안 봐요? 이렇게 큰데. 탁 티가 나는데. 바로 보이죠.
아, 묻으면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 내일 미하일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는데, 미하일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미하일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4시에 점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나온다고요? 9시에 미하일이 나온다고? 아, 그러면은 9시에 미하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퍼킹님 뵈면서 10개로 팬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9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경찰청 창살풀님 뵈면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오늘 몇 시에 자야 되냐? 팡이님 방폭 때문에 미던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미던 아닌데. 퀘스트예요. 파퀘 데뷔 중. 아, 우리 추천 11,000개 돌파 감사합니다. 소셜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추천 11,000개 소셜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웃기님 스티커 선물 감사드리고요. 소셜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야, 우리 접근님께서 접근 아, 우리 접근님 스티커 80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접근님께서 스티커 80개를 아유. 아, 우리 접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접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팡이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팡이님 네이버에 팡이님 얼굴을 검색해도 안 나와요. 팡이님 얼굴 보고 싶어요. 네이버에 원래 안 떠요. 올라오면은 내가 신고해서 초상권 침해로 고소했기 때문에. 네,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네이버에 사진 올리지 마세요. 캡처하는 거 좋은데 사진 올리지 마세요. 가끔 캠방송 하니까. 네, 아무튼 간에, 야, 마지막 씹새님이 80개 선물을 주셨네요. 야, 오늘 왜 이러나요? 아, 우리 씹새님 80개 선물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랭킹 오를 것도 없는데 스티커 쏘면은 안 좋은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스티커란 게 일주일 동안 받은 거 합산인데, 얼마 전에 우리 후딩님께서, 회장님께서 2222개 스티커를 주셨는데, 올시구님 뵙상이 감사합니다. 그게 일주일 지나면 또 사라지기 때문에, 네, 스티커도 좋고요. 네, 벽선도 좋고요. 둘다 좋아요. 팡이님은 어디 살아요? 저 의정부에 삽니다. 팡이님은 자쿰 솔플 하시나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팡이님 근데 진짜 프리 회장님이 3333개 쏘셨나요? 아니 총 4600개인가? 4800개인가? 네, 많이 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인가 그래요. 8인가 9인가? 별풍선은 순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타 BJ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랭킹이 높으신 BJ 분들은 그
캐리니님께서 112개 내 마음을 훔쳐간 나쁜 당신. 아하, 아, 우리 캐리니님, 아, 112개 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캐리니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캐리님 여러 편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타방송 여러 팬분들이, 아, 좀 선물을 많이 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팡이님, 이 방이 그 유명한 게이 방송이 맞나요? 게이 아니구요. 그 제가 스티커 보여줄까요? 스티커가 몇 개 있냐면, 잘 봐요. 보유하신 스티커가 11,400개죠? 근데 이거 써도 써도 안 줄어요. 그래서 스티커는 거진 랭킹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템을 사는 건 맞는데, 저거 써도 써도 절대 줄지가 않아서, 그 3,000K 달고 다, 버터를 발랐나요? 이러시는데. 아, 그렇게 목소리가 느끼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느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목소리가 섹시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파이님 담배 피시나요? 아니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일단은 잠깐 녹화를 종료하고요. 작품을 한 판 띄고, 4차를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